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라 7장에서 8장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후인 BC 458년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 유다인들의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으로부터 16대 조상인 아론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역사에 정통하였으며 율법 연구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 공동체를 일으킨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에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4일 에스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모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구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라 남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 대하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유보라대강, 아하강, 가시비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라, 아닥사스다, 게르솜 등 2차 귀환자들, 이또, 므레못, 왕의 총독들, 유프라대강 건너편 총독들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력은 매우 특이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에스라가 왕의 스승이었거나 정치 고문 혹은 왕의 책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는데 그의 후원자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힐렐 가말리엘과 함께 유대 역사에서 3대 율법학자로 지금까지도 에스라의 명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힐렐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를 통해서 이미 유명하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더 유명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 혹은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 5개월이 되었을 때 2차 귀환 행렬을 인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에스라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지역의 정치와 종교적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해 바벨론에 의해 황폐된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것은 첫째,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이 준비한 은금입니다. 둘째, 바벨론 온 도에서 낸 은금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낸 예물입니다. 셋째, 성전에서 쓰일 그릇입니다. 넷째,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쓸 권한입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모든 일에 있어 원활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유프라데스 강 서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에스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한 사법부 구성권을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 돌아간 귀환 공동체를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치 지도부를 구성해 줍니다. 이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인정해 주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5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조 때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AD 6년에는 로마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산헤드린 공회도 끝이 납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으로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었음에도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등 지방화 정책의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케이스는 페르시아 제국 지방화 정책의 한 예였습니다. 그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도 높은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위해 유대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선택했고 이후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첫째, 가문별로 귀환자 명단을 파악합니다. 둘째, 귀환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이 341명밖에 없었는데 2차 귀환자 중에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서둘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아 귀환자 그룹에 합류시킵니다. 셋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성전에 바칠 많은 예물을 운반해야 했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야 했기에 귀환길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편이 나을 텐데 에스라는 오히려 동행할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간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왕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 고백이 행여나 거짓이 될까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예물과
관리자를 선정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12명을 선정하여 성물의 운반과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12명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하와는 물이란 뜻입니다. 아하와는 바벨론 서급 북서쪽에 있는 아하와 성을 가로지르던 유브라데의 지류 이스강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1월 12일에 출발하여 약 4개월 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다시 정확히 세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바칩니다. 이는 4개월여 여행 중에 손실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준비한 예물을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차 귀환자들도 1차 귀환자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에스라와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스강 서편 총독들에게 넘겨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너그러운 귀환 조치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라이기에 제국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에스라와 그의 일행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